오늘도 빨리 와서 30분째 친구 기다리는 중. 이놈. 아, 좀 시원하게 냉장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 와, 진짜 미친. 야, 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얘 진짜 오랜만이야. 나도 진짜 맛있어. 나는 좀 덜 일찍 먹어야 돼. 응. 내가 진짜 많이 뿌려줬어. 그래? 난 더 뿌려줘도 돼. 와, 소리 큰 거다. 너 1등 있는 거. 얘일 거 궁금해. 어, 진짜? 나 오늘은 근데 얘가, 얘도 너무 맛있고, 얘가 왜 이렇게 맛있죠? 캐리 예전보다 당도 조금 있어 보이지 않아? 이건 단데? 응. 이건 많이 달아. 얘 많이 달아졌다? 응. 그 누구지?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이렇게 섞인 부분이 커피가 세든 말든 너무 맛있다. 아, 너 이거 너무 난 괜찮아. 이거 약간 좀 아이스크림 좀 소박소박해 먹어도 맛있어.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 맛을 조금 더 즐기달래. 이거 몰라? 아, 무슨?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코인 씨 이거 뜯을 때니까 더 궁금한 거라고. 별 생각 없었는데 여기가 진짜 밑에 이 찐이다. 밑에 이 코코넛 더 많은 거. 크림 진짜 맛있지 않아? 나 이 크림이랑 에스프레소랑 이렇게 찍어 먹은 게 진짜 맛있어. 뭔가 코코넛 갈아서. 아, 코코넛 크림이네? 응, 코코넛 맛이 더 잘 나. 이 크림이가 맛있어. 치즈층보다 밑에 층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원래 좀 안... 근데 난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잘 몰라. 나도 모르겠어. 한 번도 안 먹어. 왜냐면 약간 좀... 진짜 자주 왔어. 누가 왔는데? 맨날 애들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면 근데 애들이 다 만족해. 왜냐면 많이 안 달고. 옛날보다 옛날은 진짜 너무 담백했다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냥 딱 맛있는 데? 내가 입맛이 바뀐 것 같기도 해. 근데 전반적으로 사람들 입맛이 다 바뀐 것 같긴 해. 옛날보다. 자극적인 것보다. 근데 다 달고. 그리고 리버스 간다? 형태? 응, 이게 뭔가 근데 그래서. 애초에 그걸 좋아해? 내가 진짜 좋은 거 사줄 텐데. 아니, 너. 야, 밑에 이거 다 없어졌어. 얘가 다 빨아들였어. 덮어줘. 아니, 진짜 근데 허리 진짜 미친.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사실 약도 사실 잘 안 챙겨 먹고 막. 맞아. 근데 나도 나 좀 그런 거 어떡하지? 개 힘든데. 물어봐. 그거라서 약간 고학번이라지. 오케이. 크림에 코코넛 맛 진짜 진해. 그 코코넛 올 맛 나. 근데 막 엄청 느끼하지 않다. 응. 맛있어. 크림이 너무 맛있다. 맛있다. 크림. 깜짝깜짝. 이 크림이랑 에스프레소랑 섞여야 되는데. 덮어달라고. 많은 사람만. 너무
쿠키랑 카스카가 나오는 거. 얼굴이 처음 나와. 이게 처음 나와. 망한 거 같아. 그렇게 누르면 안 된대. 오, 전문가. 어? 전문가? 표정 찍으면 안 돼? 엥? 개문 자른 거. 몰라? 답답해. 떨어질라. 답답하지 않아? 아니, 맛있어. 진한데 가루가 느껴진다. 찻잎이 느껴진다. 꿀그레 맛있다. 응, 맛있다. 맛이 좀 세다. 좋아. 엄청 세다. 얘는 초코야? 얘는? 응. 왜 이렇게 와꾸 와꾸 먹어? 배부르다니. 살짝 영적 꺼져요. 아니. 너 너무 아파. 나 진짜 잘 꺼져. 나 진짜 잘 먹고 있지. 야, 나 어떡하? 이게 뭐 있니? 야, 어떡해. 초코 하나도 안 달고 엄청 치덕치덕거려. 찰떡 같아. 응. 어디가 맛있다. 그거 같아. 찹쌀눈이 이런 거. 야, 이거 맛있다. 야, 근데 개엉망인데? 우리 진짜 좀 개엉망이야. 아, 맛있다. 맛있어. 아린 맛 진짜 없어. 아예 없어, 아린 맛. 야, 이거 맛있네. 맛있다. 나 내 스타일이다. 크림이 내 스타일이다. 지금까지 뭐가 제일 맛있었어? 피스타치오. 너무 맛있다. 근데 얼굴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왜냐면 아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크림이 맛있어. 근데 이거 먹으면 사람들 엄청 포만감이 있겠다. 엄청 잘 먹겠는데. 근데 포만감 있어. 가격 빼면 괜찮아. 가격 빼면 괜찮아. 7,000원 있으면 진짜 좋아질 것 같아. 밑에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달다. 근데 맛있다. 이거 아셨어? 나한테? 아, 그만 먹었죠. 진짜? 이거 내가 예전에 먹었을 때 타르트지가 진짜 별로였거든? 묵묵했어? 코코넛 맛이 너무 나는데 지금 맛 안 나? 지금 그냥 고소하고 맛있어. 식감이 너무 좋아. 나 원래 타르트 별로 안 짜거든? 왜? 페스츄리 타르트 안 좋아해. 근데 나 이런 쿠키 타르트 좋아. 진짜 안 달다. 예전에 빵원이 진짜 달았는데 그나마 크림이 좀 달아. 포만감 얘기를 막 많이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 케이크가 더 배부른데? 난 케이크가 더 포만감 있는데 얘보다? 야, 근데 맛있다. 라미 쿠키 느낌 소리야. 뭔 개소리야. 그치 않아? 이 소리만. 야, 근데 도톰하대. 이거 얼마 있냐? 5,800원. 우와. 어? 그니까 당대 얼려 먹으라고 한다니까. 우와, 과연. 어때? 응? 왜? 이게 생각한 맛이 아니야? 응. 생각보다 많이 건강한 맛이다. 단맛이 아예 없는데? 좀 더 녹여 먹으면 더 맛있어. 지금 약간. 진짜 단맛 없다. 그냥 가루 맛이야. 어, 근데 매번 가루 맛인데?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니야. 초코칩이 달다. 초코칩은 또 엄청 달다. 근데 그거 먹으면 괜찮아. 나는 엄청 고소한 너츠 맛일 줄 알았어. 견과류 맛일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녹으면 이거 못 먹어. 완전 부스러져가지고. 얼렸다. 나 엄청 꾸덕. 약간 스콘 같아. 어, 맞아. 약간 뭉치는 타입. 이게 어디에 쿠키야? 계속 들어갈 것 같은 맛 아니야? 돈 주고 사 먹어? 근데 내가 먹었을 때보다 이거 타르트다. 가루 맛이 더 많이 나. 이게 밀가루 아니고 뭐. 근데 밀가루 맛이 나. 그 뭐라 해야지? 생 가루 맛 나. 어, 그게 많이 난다. 원래 나 이렇게 안 그랬는데. 쌀가루 맛인지. 초코칩은 그리고 달다. 조금 더 부드러웠어. 내가 먹었을 때. 야, 이거보다 무조건 타르트 아니야? 근데 이게 되게 사람들 이것보다 이게 더 인기 많은 것 같아. 기본 베이스에는 아무 맛이 안 나. 이게 센스야? 오히려 첫 먹었을 때 짰어. 아, 진짜? 나 짠 맛이 안 났는데? 아, 배불러. 한 입만 더. 진짜 무슨 맛이지? 좀 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나. 야, 이거보다 이 세상에 맛있는 쿠키 엄청 많은데? 암단 쿠키 중에도 이거보다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은데? 사장님 최애가 이거야. 응. 당연히 나쁘지 않거든? 근데 저번에 먹을 때도 많이. 봐봐, 가루야. 가루가 또 완전. 그치, 이것도 막 택배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다 이랬을 때. 짤맛 나. 아니, 그냥 짤. 와, 이거는 진짜 매우 높다. 그런 거 좀 높네. 어. 아니, 담백한 게 아니라 그냥 가루 맛이야. 무슨 맛이 안 나. 초코칩 맛만 나. 이 원래 약간 스콘 1에서 별로 안 좋아했지 않아? 응. 별로 아무 맛 안 나서. 우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까지 좋아했던 거야? 너무 신기하네. 근데 나도 웃기니까 맨날 이거랑 뜨아랑 드시잖아. 맞지? 근데 이게 남기고 가긴 아까워. 들고 다니기도 아까워. 이거는 이게 약간 맛이 있으니까.
쭈뚬지업 쌀베이글에 있던 맛. 그 빵만 먹는 느낌? 응, 응. 빵에다 약간 초코칩 살짝 박혀있는 느낌? 아, 나 근데 이건 잘 모르겠고 일단 그냥 속에 넣어봤죠. 근데 너 내 생각엔 어차피 오늘 아니라도 언젠가는 먹었을 것 같긴 한데. 맞아 맞아. 됐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이걸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서 다행이지. 한 5월달에 먹었는데? 그러면 진짜 초코칩 진짜 많아. 응. 초코칩이 또 과하게 달아. 어 맞아. 아니 처음이라 그런가? 됐어 시도할 생각이 난데 나중에. 그래 난 그럴 별로였지 이러면서. 야 저기도 잘 보여 여기서. 티 미친 거 아니냐며 역대급 파티라며. 아, 잘렸어. 근데 그런 거 진짜 미쳤다. 잠시만, 완전 달달해. 완전 달다던데. 진짜 달다. 당도가 장난 아니네. 어, 근데 너무 맛있네. 응, 진짜 옛날 속으로. 옛날 속으로. 와, 근데 진짜 달다. 최근에 먹은 것 중에 되게 달다. 제일 달아. 와, 이 팥이 되게 맛있다. 완두 팥 크림. 이건 진짜 맛있다. 이 크림이 왜 이렇게 맛있냐? 얘는 어차피 남겨도 가져가면 될 것 같아. 눅눅하긴 한데 맛있어. 카스테라 가루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빵 같아요. 진짜 우유 맛인데? 그래서 우유랑 먹는 것 같아. 위에 이 크럼블 때문에 진짜 빵 같아요. 스콘이 엄청 단단하네? 오, 스콘. 스콘 진짜 고소해. 뭐야? 왜냐면 크림이 묽어서 크림에 완전 절여졌어. 전체 다가 이런 식감이에요. 진짜 맛모스 푸딩 같아. 빵 푸딩. 얘가 별로 맛이 없을 수도 있지. 아니야, 얘 무조건 맛있어. 내가 장담컨대 얘는 무조건 맛있어. 색깔이. 와, 색깔이. 언니, 언니, 언니. 콘스프다. 어떻게 콘스프 퍼먹는 기분이야, 진짜. 완전 근데 짠맛을 더 넣었어. 콘스프 가루 넣으셨나보다. 콘스프, 여기 그냥 크림 자체가 콘스프네. 응. 우와, 크럼블도 많아. 크림 자체가 맛있네. 크럼블은 완전 부드럽고. 저는 막무스보다 근데 얘가 더 맛있어. 근데 나 황치즈보다 얘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너무 잘 만드셨는데. 와 너무 맛있어. 아플씨 크림이 너무 좋아. 딱해. 하나도 안 느끼하고. 얘 진짜 짭짤하다. 와 뭐야 사모님. 아 사모님. 사모님? 사모님. 아니 회장님.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데 왜. 진짜 맛있다. 막 과자 맛은 또 아니고 진짜 스포 맛이야. 역시 아플씨 겁나 자극적이야. 너무 좋아. 크림이 되게 얼렸다가 그거에서 그런지 포슬포슬해졌는데 난 그게 더 좋아. 근데 이거 크림이 엄청 꾸덕꾸덕해. 크림이 몽글몽글해. 얘네 먹다가 너무 달면 얘 먹으면 되겠다. 와 얘 먹다 얘 먹으니까 더 달아. 질감이 왜 이렇게 좋냐. 진짜 맛있다. 걔네 잠깐 접어둬야 되지. 뷔페 아니냐며. 회전초밥 아니야 회전초밥. 회전초밥 맛이 엄청 강해. 오 잘 녹았다. 딱 좋다. 콩인가 보다. 우와 왕꾸덕. 치즈 맛 진짜 진하다. 그냥 치케네. 치케네. 근데 위에 그나마 이게 있어 단맛이 나는 거네.
완전 바닐라 치킨이다. 입에서 쫙 풀어지는. 근데 엄청 이것도 달아. 위에 초코도 초코 맛이 진해. 근데 여기 초코 겁나 많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차피 끝나가지고. 바삭해. 얘는 크림이 못 느껴지지도 않았어. 치즈가 거의 입에 달라붙는 치즈예요. 맛있는데? 쫙? 쫙. 생각보다 진하다 맛이. 초코 맛도 진하고 바닐라 맛도 진하고 치즈 맛도 진해. 꾸덕꾸덕해. 새로 나온 것 같아. 꾸덕꾸덕해. 완전 내 취향이야. 나플 시즌 치즈 안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잠시만. 망고스구나 진짜. 잘 맞나? 완전 달달한 치즈네. 짠맛 아예 없는. 달달이다. 너무 매력있어 근데. 딱 포토크림 맛인데 단맛이 훨씬 집중돼. 단맛도 진해. 아몬드 아몬드 거의 강아지 나부는데. 아. 어디서 먹은 거야? 나 나부도 아예 없는데. 여기서 먹은 거. 나 너무 맛있어. 나 달달한 치즈 좋아하고. 이 사이에 같이 붙어 있을 적이 없었는데. 아몬드가 아니라 헤이즈넛이야. 처음엔 가루만 났는데 지금은 가루만 나서. 쿠키 식감이 진짜 쫙쫙 뛰어. 아플리스 쿠키 식감은 아니야. 아플리스 쿠키 식감은 진짜 꾸덕진다. 근데 얘는 훨씬 촉촉해요. 크림 때문에. 여기 위에 속으로 됐었어. 근데 완전 황치즈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맘모스 느낌이 더 강하다. 위에 소보루가 땅콩 맛이 진해서. 위에 이 소보루가 땅콩 맛이에요. 그냥 완전. 쿠키가 엄청 촉촉하다. 완전 이쪽구나. 근데 안에 꽃도 과자가 많은데 그게 완전 촉촉해가지고 약간 쿠키가 푸딩 같아요. 꽃도 푸딩. 근데 진짜 빵 같다. 응, 빵 같아요. 근데 빵보단 맛이 빵보다 꾸덕해. 식감이 되게 빵 같은 식감이다 진짜. 쿠키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드럽고 크림만 먹으면 진짜 진한데 진짜 다 같이 먹으면 이 빵에서 황치즈 맛이 안 나요. 쿠키에서. 해지가 나네. 안에 팥 진짜 달아. 아 그럼 완전 더 진해지겠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달다. 황치즈 지금. 아니 진짜 대박이야. 미쳤어. 잠깐만 미쳤어. 야 여기 좋다. 크림을 먼저 먹고 그 밑에가 황치즈 크림치즈 같은데 왜 크림만 살짝 먹어? 너무 많이. 중간 거 진짜 크림 가나슈야. 아 가나슈? 응. 완전 쫀득한 가나슈. 얘가 역대급 장점이다. 밑에까지 갑자기 내 피에 황치즈가 흐르는 기분이야. 그냥 황치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황치즈인 거고 얘는 정말 황치즈 단품으로 먹어야 되는 황치즈인 거고 중간에는 버터바. 와 타르트 안에 버터바로 채워버리네. 타르트 지금 오일이 안 달아서 다행이다. 아예 안 달아는 그냥 밀가루 맛 정도? 와 근데 위에 크림들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얘는 진짜 황치즈 단품만 먹어야 돼. 이거는 진짜 와우. 진짜 도른자만 먹을 수 있는 타르트. 치즈. 부럽다, 이거. 와. 그냥 우리가 이걸 약하다고 할 게 아니었네. 쟤는 맘모스에 집중하는 거고. 근데 식감이 너무 좋아. 나 오히려 쿠키보다 얘가 더 특색 있긴 해요. 맛있어. 맛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짜냐? 버터바로 채운 게 진짜 미친 장점이긴 하다. 버터바 맞겠지? 이게 다른 거일 수가 없어. 와. 와. 장난이다 진짜. 얘네 먹어봐야 돼. 이건 진짜 할매 입맛 그건데. 뭐? 떡이야? 잠깐만 이것도 잘랐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와. 진짜 브라운이었어 거의. 어릴 때 먹어본 사탕 맛 나는데 누룽지 사탕 이런 맛. 응. 고소. 누룽지 사탕 맛. 튀김자보다 누룽지 맛이야. 아예 떡 뜯어버려야 되죠. 이제 떡이랑 먹어야지. 떡이 되게 부드러운 떡이구나. 질려 보였는데 엄청 부드럽네. 근데 나 튀김자 맛은 안 나고 누룽지 맛이야. 브라우니 같아요. 호불호 되게 갈릴 것 같아. 난 호다. 난 약간 그런가 봐. 내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떡 식감을. 아닌데? 어 얘가 없어 또. 아 있다. 있네. 얘가 완전 브라우니 같아. 얘 약간 예전에 여기서 먹었던 바닷가 브라우니 그거 같아. 얘가 더 달다. 얘가 훨씬 달다. 튀김자는 오히려 떡 같은 식감이고 얘는 진짜 브라우니 버터바.
완전 쩍이야. 진짜 할매 입맛. 아니 바닥에 있는 거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니 왜 찍어 먹는 거야 진짜. 바닥에 떨어진 거를 왜 찍어 먹는 거야. 약간 습관인가? 아니 바닥에 그래? 떨어진 가루를 왜 찍어 먹는 거야. 달아. 어우 달아. 눈빛 정할 수 있어요? 난 캐콘. 나도. 난 염색. 응. 그리고 흑임자. 진짜 입맛 차이가 먹이는 거. 우와. 어, 잘 해동됐다. 그쵸? 근데 언니 새로 타르트지 새로 바뀐 거 먹어봤어요? 진짜 안 달고 약간 빵완이 샤브레 같아요. 달죠. 식감이 너무나 좋아. 약간 톡밥만 나는데. 나 여기 타르트지 너무 맛있어졌어. 촉매 샤브레 맛. 달달해. 되게 산미가 있네. 적당히 달긴 해요. 타르트지가 안 달아서. 나 타르트지가 제일 맛있어. 크림들보다 산미 있죠? 되게 크림치즈 같죠? 아 근데 여기 타르트가 맛있어. 밤. 밤이 엄청 달아. 타르트지 너무. 와 나 타르트지가 왜 이렇게 내 스타일이야. 크림 맛이 진하다고는 말 못하겠네. 여기 쑥떡 파운드 맛있었어. 저건 제일. 저게 더 밥맛이 훨씬 진한데? 난장판이 나있네. 얘가 제일 자극적이다. 아, 이 크림. 그날 나트륨 다 먹는 것이야. 짜다고. 초코예요. 이 자국 보이세요? 와 진짜 초코 덩어리다. 와 향초코야. 뭔가 아몬드가 좀 더 로스팅된 아몬드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와 꾸덕꾸덕. 와 초코가 장난 아닌데? 이 열 시트 부분이 엄청 버터리하고 바삭바삭. 느낌은 설탕 있지 마냥. 소매 개콘도 이게 진짜 맛있어. 맛있다. 복주스가 톡톡톡 터져요. 과제하다가 보니까 12시가 됐어요.
근데 팥이 너무 달아요.